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은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보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10년 간다. 뭐 제가 10년 간다고 이렇게 여러분들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내용은 보시게 되면 논설 주관으로 계시는 김창균 칼럼이 이재명의 민주당 휴일증 10년은 간다. 내 이야기가 10년만 가겠냐 이건 겁니다. 그러니까 김창균 조선의 논설 주관과 제가 보는 현재 한국의 상황에 대한 그런 진단이나 전망은 어마어마하게 다른 겁니다. 김창균 주관은 대한민국 선거 문제는 일체 여러분도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전망도 뭐죠? 정확할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저는 선거 문제를 정확하게 보는 겁니다. 따라서 전망도 훨씬 더 김창균 논설 주관이 여러분들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비관적으로 보는 거죠. 10년만 안 가는 겁니다. 오래오래 가는 겁니다. 얼마나 오래 갈지를 계량할 수가 없는 겁니다. 2028년 총선 모목에서 길려야 된다. 이런 아주 허황된 이야기 하는 겁니다. 묘목은 무슨 묘목입니까? 그냥 임명하면 되는 거죠. 우리 사람을. 이번에 보지 않았습니까? 그냥 충성파들 임명하면 되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 장기 집권 체제가 되게 되면은 다 입을 다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불이익이 금세 주어지니까. 생활인도 불이익이 주어지고 직장인도 불이익이 주어지고 과거 여러분 군부 독재나 박정희 대통령이 계실 때처럼 그렇게 식자층들이 저항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딱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그런 김영 칼럼에서도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은 어쨌든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 그런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핵심은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활로를 위해 당을 희생시킨 여파가 10년은 간다는 얘기다. 대한민국 양당 체제를 뜻밭준 민주당의 흑역사로 기록될 대목이다. 이제 흑역사가 정상인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냥 이재명의 사당화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를 장악하는 데 완전히 성공한 것이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조선의 칼럼은 나이가 드신 분이나 나이가 좀 좀 젊은 분들이나 아니면 요직에 있는 분이나 아닌 분이나 간에 성역은 절대 여러분들 탓지를 못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공직선거가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다. 이걸 대부분 다 이야기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결론은 예 그냥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을 희생지긴 여파로 10년이 가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공직선거가 그 사람들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이 됐기 때문에 10년이 아니고 20년, 30년, 40년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김창균 논술 주관의 문제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의 지배 엘리트와 식자층들이 모두 다 선거 공정성의 여러분들 와해란 부분을 직시하거나 그것을 정면으로 바라보기로 보는 것을 포기하는 순간 모든 문제가 다 결정이 되는 거죠.
그 문제를 기성 언론에서는 전혀 터치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선거 부정이 그냥 완전히 제도적으로 고착화되는 나라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극적일 거라는 이야기죠. 그까지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불편하니까. 그 밑에 여러분들 제가 독자들이 이 논설 주간의 주장을 보고 무슨 말씀을 하시나 이렇게 보니까 예, 블랙잭이란 분이 이게 이 나라 국민들의 수준입니다. 이번에도 선거 내주면 나라 망합니다. 망해도 쌉니다. 769명이 이름 찬성하고 9명이 반대인데 그 밑에 이름들 답글이 여러 개가 들렸습니다. 그중에 딱 한 분만 이름 정확하게 실상을 지적하는 겁니다. 국민 수준이 아니고 여론조사 조작과 선거 부정으로 이직거리를 하는 겁니다. 딱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수백 명의 여러분들 글들이 붙었는데 그 가운데 선거 문제 때문에 이런 자신감이 나온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거의. 그게 또 보면 한국 국민들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누구도 핵심과 본질을 안 보는 겁니다. 현대자동차의 엔지니어가 미국 시장 이름 자동차를 내고 난 다음에 크레임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외면하면 뭐죠? 회사가 이런 망하는 겁니다. 그걸 본인들이 아는 거죠. 그러나 대한민국 사람들은 자동차보다 훨씬 중요한 대한민국 체제의 엔진인 선거 문제에서 구조적이고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구성원 가운데 대다수는 그걸 외면하는 겁니다. 그럼 미국 시장에 크레임 그린 현대자동차를 생각해 보게 되면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비용을 치르게 되겠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딱 한 분입니다. 또 한 분은 킬체인이란 분인데 경고하지만 만약 이번 선거에 또다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 대한민국은 볼것없이 절단이 날 것입니다. 날마다 특검을 외칠 것이고 더욱이 윤탄핵을 외칠 것입니다. 나아가 자기들 입맛대로 법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즉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반하는 각가지 법들을 만들고 할 것이고 더욱이 종북주의자들의 국회 입성에 온 나라가 비상이 걸릴 것입니다. 연일 지리멸렬한 싸움은 계속될 것이고 윤 정부는 제대로 된 일도 못해보고 5년 임기를 끝내고 결국 허망하게 빈손으로 퇴장할 것인데 그 이유가 더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번 선거는 국힘당과 자유우파 입장에서 보면 절체절명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이재명 당에 또다시 다수당을 주면 이 나라는 끝장날 것이고 지금까지 한 행동들을 보게 되면 선거 이후에 펼쳐질 상황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제 국민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선택 결과에 따라 책임도 분명히 유권자 몫입니다. 딱 이분은 한 가지 지적 안 한 겁니다. 선거판이 완전히 기울어진 선거판이라는 것을 이야기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희망을 갖고 계신 겁니다. 선거가 완전히 기울어진 상태인 겁니다. 그것을 윤 대통령이 이런 외면하는 순간 본인의 운명도 결정이 난 것이고 대한민국 운명도 예 백척간두에 선 거죠. 기대를 모았던 여러분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문제를 외면하는 순간 본인의 선거 성패는 다 결정이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갓똑똑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본인들은 외관상 서울법대를 나오고 이러면 사법고시를 통과시켰으니까 세상 기준은 대단히 이러면 똑똑한 건데 사려품질이 없는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러면 인간이 갖고 있는 이성을 예, 이성적으로 헤아리는 그런 능력 지혜를 굉장히 중시했지 않습니까? 뭐가 중요한지 뭐를 외면하지 않아야 되는지 그런 문제에서 두 분은 다 낙제점 이하인 겁니다. 뭐 본인들이야 낙제점 이하라도 뭐 재산들이 있고 뭐 그러니까 사는 데는 문제는 없겠죠. 예. 선택 결과에 따른 책임도 분명히 유권자 몫입니다. 유권자 몫이 아닙니다. 예. 기울어진 운동장 몫인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뭐 취업부터 시작해서 예. 관급 물량 인허가 뭐 다 여러분들 넘어가겠죠. 예. 그러니까 그냥 대부분 국민들의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저 어제 엊그제인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017년도에 2018년도 지방선거가 마치고 난 다음에 제가 강년수입의 한 4분의 1 정도가
공공 부분에서 왔는데 완전히 다 없어지고 그다음에 무슨 사회이사 하는 자리를 내쫓기 위해서 여러분들 압력을 계속 행사하고 그게 여러분들 제가 당한 거지만 보통 사람들이 몇십 년 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뭐 표면에 드러난 문제뿐만 아니고 실상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실상을. 늘 강조하지만 투표 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 하나 찍는 거 통과시키지 못한 채 4월 10일 총선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냥 기우제를 지내는 겁니다. 그냥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이기게 해주시기 비나이다 그 수준 정도를 못 벗어나는 겁니다. 며칠 안 남았습니다. 제 예고가 어떻게 여러분들 맞을지 맞지 않을지는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떻든 간에 그렇다고 여러분들 선거를 뭐 안 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구조적 집을 지을 때 여러분들 기초가 있지 않습니까? 기초. 선거의 기초는 뭡니까? 선거 공정성이지 않습니까? 선거 공정성이 이렇게 이런 기울어져 버렸는데 이런 기울게 된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선거를 이기겠다고 이렇게 용을 씁니까? 그게 아주 우둔한 거죠. 미련한 것이고. 머리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대단히 지혜하고 사려 분별이 이러면 뭡니까? 막힌 사람들인 거죠. 지금 와가 보니까 좀 이상하다 이겁니다. 지금 정도면 우리가 상당히 이겨야 될 건데 여론이 왜 이렇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